네, 어제 있었던 예산 결산위원회에서 국세청장이 매우 중요한 답변을 공식적으로 처음 했습니다. 한국 GM에 관련된 내용입니다. 작년 우리 바른미래당은 창당 이후에 처음 당론 1호로 한국 GM에 대한 국정조사를 의결한 바가 있었습니다. 한국당도 함께 하기로 했었는데 지금 여당인 더불어민주당이 증거가 없다는 이유로 그걸 무시했었습니다. 어제 나왔던 내용은 무엇이냐면 한국 GM이 조세 심판원에 국세청이 추징한 이전 가격에 대한 과세에 대한 조세 불복 신청을 했습니다. 우리가 그것을 파악을 했는데 그 내용에 대해서 국세청장이 처음 맞다라고 시인을 한 것입니다. 또그 추징금 부과는 대부분 이전 가격에 대한 문제였다라는 것 함께 시인을 해 주었습니다. 매우 중요한 것입니다. 그동안 한국 GM은 우리나라에서 높은 매출 원가 구성 비율 또 약탈적인 고금리로 차입금을 가져갔고 또 최상위 지배자의 업무 지원비로 정말 벼룩의 간을 빼먹었습니다. 이로 인해서 3조 원의 흑자 기업인 알짜 기업인 한국 GM은 2조 원의 적자로 자본 잠식 상태로 돼서 거의 망한 것입니다. 이 사실이 처음 드러났다는 것, 이것은 굉장히 경악할 일입니다. 미국 GM은 인도, 중국, 호주 할것 없이 국제적인 약탈 기업으로 악명이 자자합니다. 그 나라에서도 한 번도 이 문제를 밝히지 못했는데 대한민국에서 처음 이것이 드러난 것입니다. 그것을 시인해 준 국세청, 또그 문제에 대해서 과감하게 과세를 매겨서 부당함을 지적해 준 국세청에 감사를 드립니다. 이제는 바른미래당 중심으로 다시 한국 GM에 대한 부당한 처사에 대해서 국정조사를 재추진해야 합니다. 자유한국당과 더불어민주당의 참여를 기대합니다. 또한 우리 용맹무쌍한 윤석열 검찰은 한국 GM을 당장 압수수색해서 그동안 한국 GM이 어떤 식으로 우리나라의 재화 국부, 국민들의 피와 땀과 눈물을 파이프를 통해서 미국으로 돌려 빼냈는지 조사해야 됩니다. 당장 실시해 주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 말씀드립니다. 오늘 10시에 예결위가 열리면 일본 무역 분쟁에 관련한 대응 소위가 구성되는 것을 의결하게 됩니다. 지난 추경 때도 바른미래당이 선도해서 그 예산을 확보하고 선도적인 역할을 해왔는데 이번에도 바른미래당의 그런 제안으로 이런 소위가 구성이 되게 된 것입니다. 이 소위를 구성하는 목적은 일본 수출 규제 대응 예산의 원활한 심사를 지원하기 위한 것이고 또 국회가 초당적으로 일본과의 무역 분쟁에 대해서 선제적으로 함께 대처해 나가기 위함입니다. 이는 여야 동수로 3대3으로 이루어집니다. 1차적으로 일본의 수출 규제로 인한 국내 산업의 피해를 방지하기 위함입니다. 구체적으로는 그동안 일본에 의존했던 산업과 기업들의 직접적 피해를 최소화하고 이에 극복을 위한 대체 기술 및 소재 개발 지원을 위한 개선 방안을 마련하고자 합니다. 또한 단순히 일본 산업에 대한 의존도를 낮추는 것이 아니라 그동안 등한시 되어왔던 한국 제조업의 제2의 르네상스를 도모하고 이를 4차 산업혁명과 연계하여 향후 세계 시장에서 한국 산업의 국제 경쟁력을 확보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이 기회에 한국 산업의 구조적 문제점이었던 대기업, 중견기업, 중소기업 간 불평등 협력 구조를 동반자적인 관점에서 상생적 협력 구조로 전환하고 정착시킴으로 건강한 동반 성장을 유도해 나가려고 합니다. 동소위원회는 일본 수출 규제 대책, 또 관계부처 보고, 전문가 간담회,
추경예산 집행점검, 현장시찰 이런 활동을 통해서 초당적으로 일본 무역 분쟁에 대응해 나가고자 함으로 언론에서도 또 국민 여러분께서도 많은 관심을 가져주시길 부탁드립니다.